지금 사이버하우스를 보시면 이게 지금 중흥 S클래스 광괴 190 저기 190C타입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창이 이쪽 그다음에 이쪽 전면 마찬가지 뒤쪽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개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모델하우스 자체가 좀 오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시는 쇼파 같은 경우는 이 원래 쇼파 위치보다 이쪽 창가 쪽에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좀 많은 편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쇼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저희가 흔히 접하는 쇼파 같은 경우는 집을 넓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뒤에는 등받이가 굉장히 불편해요. 말 그대로 그냥 집을 돋보이기 위한 가구이지 실제적으로 여기 사람이 앉으면 이 목을 받쳐주는 그런 기능들이 없는 쇼파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간과 이 창문을 조금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졌지만 TV를 시청을 하실 때는 의외로 남자분들이 여기 바닥에 내려와서 TV를 보는 경우가 오히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라스코 팁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왕 이렇게 되는 김에 헤드레스트 있는 제품을 이용해서 그 평상시에 뷰를 즐길 때는 최대한 이 창문의 간섭을 줄이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 이제 이 남자분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TV를 이쪽 방향으로 TV가 있을 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코너형은 쥐약이 되는 게 집이 작아 보입니다. 이게 교집합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창문을 최대한 살려야 돼요. 이왕에 코너를 하시려고 하시면 너무나 간섭을 줄이고 한 요 정도에서만 꺾이는 제품을 하시던지 그리고 또 하나 리클라이너 제품들이 헤드레스트가 자체가 고정형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리클라이너 특성상 이 아랫부분에 기계장치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뷰는 여기까지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굉장히 답답해 보이겠죠? 여러분들도 꼭 브라스코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일단 매장에서 예뻐 보이는 제품은 매장에서 예뻐 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게 집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경우를 이렇게 연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땐 사실 이미 늦었고요. 반품 안 해줍니다. 창문 안 보인다고. 항상 자기 집에 대입을 해봤을 때 그때 이제 육안상으로 예쁜 제품 그러면서 편안한 제품을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밑부분에다가 제가 그 사진으로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네, 이상 쇼파 놓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